소윤근은요, 상지에 문제하다. 소윤근 미친. 일단은 팔이 잘 올라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선생님들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뭐 회원도 마찬가지고, 선생님들 운동하시다가도 마찬가지고, 뭐 아니면 엄마 아빠가 어깨가 좀 아프다고 올라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것들을 이제 뭐 때문일지 우리가 좀 분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육적으로 팔을 올려주는 근육이 실제로 힘이 없어서 못 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 올려주는데 반대 기능을 하는 근육들이 너무 좀 단축되어 있어서 움직임을 방해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것들이 조금 지속이 돼서, 관절이, 운동 형상학 자체가 조금 깨지기 때문에 이 관절이 잘 이쁘게 움직이지 못해서 통증이 날 수도 있습니다. 또는 흉추가 너무 굽어서 통증이, 팔이 안 들릴 수도 있어요. 몸을 굉장히 구부정하게 하고 팔을 들면 팔이 잘 안 들리겠죠, 그쵸? 또는 뭐 코어에 힘이 너무 없어도 팔이 안 들립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팔을 들 수가 없어요. 이것들을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오늘은 방해하는 근육, 이게 제일 많아요, 사실은. 방해하는 근육, 기량근들이 방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팔이 올라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오늘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육에는 그 기능이 있죠. 주동근, 협력근, 기량근, 이 친구들이 제대로 자기들의 기능을 다 한다면 아주 관절이 이쁘게 잘 움직일 확률이 높아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들에 의해서 이런 기능들이 깨지게 됩니다. 보통 선생님들 주로 많이 앉아 계시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회원들은 보통 이제 컴퓨터 업무 아니면 반복된 동작,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에 의해서 이런 기능들이 깨지게 됩니다. 역할들이. 그렇게 되면은 근육들의 불균형이 생기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 내상성 손상이라고 하는 움직임 손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는 요 밑에 거. 그래서 요 움직임 운동을 제대로만 이 기능을 살려준다면은 결국에 통증 없이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육의 불균형을 개선시키는 게 우리 첫 번째 목표다라고 선생님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팔이 잘 올라가지 않는 이유도 역시나 여러 가지 이유들에 의해서 이 움직임들이 깨졌구나. 이 움직임을 조금 개선을 시켜주자. 그래서 근육 불균형 움직임을 개선을 시켜주면은 움직임이 좀 좋아지겠다. 통증이 좀 없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겠죠. 오른쪽 어깨. 자, 일단 대상자한테 물어봤더니 오른쪽 어깨가 좀 아프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일단 나는 오른쪽 어깨가 약간 좀 문제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이제 정렬을 평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로 한번 뭐부터 평가해 볼 거냐면 4번부터 한번 해볼게요. 4번. 상각이 흉추 2번의 극돌기랑 좀 만나는지. 일단 정상측부터 먼저 한번 해볼게요. 왼쪽부터. 자, 일단 어깨, 대상자 어깨를 이렇게 올린 다음에 문질문질하면 가로로 쭉 나와 있는 뭔가 있어요. 이게 이제 어깨뼈 가시, 어깨뼈 가시입니다. 그렇죠? 이 가시를요, 따라서 안쪽으로 쭉 들어가다 보면은 뭐가 낭떠러지 같은 게 나와요. 여기가 이제 안쪽 모서리, 미디얼 보더입니다. 이 상태에서 위쪽으로 쭉 따라 올라가다 보면은 뭔가 끝나는 부분이 나옵니다. 뺑그르르 돌아가는 부분. 이 부분이 상각이에요. 근데 여기는요, 근육이 좀 두툼한 게, 뭐 위승모근, 뭐 상부승모근, 그 다음에 견갑거근 이런 친구들이 붙어 있어서 꽤나 세게 눌러야 돼요. 그래서 꽤 세게 눌러서 위에서 아래로 촉진을 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선생님의 상각. 그 다음에 오른쪽도 한번 볼까요? 오른쪽도. 오른쪽이 높네요. 이렇게 보니까. 그쵸? 그래서, 일단 선생님 오른쪽 견갑골, 일단 먼저 높다. 높이 있구나. 이렇게 좀 판단하시고, 흉추 2번이랑 맞는지 아닌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고개를 한번 푹 숙여 볼까요? 푹 숙였을 때 대상자의 목 뒤로 가장 튀어나오는 뼈가 경추 7번의 극돌기예요. 7번의 극돌기. 선생님, 제 친구는 여기 2개 튀어나와요. 이런 분들도 계신단 말이에요. 그때는 선생님 다시 정면 바라보시고 두 개를 다 짚고요. 선생님 그대로 좌우로 한번 돌려보시겠어요? 고개를 이렇게, 그 다음에 오른쪽 이렇게 좌우로 돌렸을 때 많이 움직이는 쪽이 경추예요. 그리고 움직임이 현저히 떨어지는 쪽이 흉추입니다. 그렇게 해서 흉추 1번과 경추 7번을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럼 선생님 좀 명확하게 잘 나오시니까 여기가 경추 7번이 되고 여기서 두 칸 내려오면은 흉추 2번인 거 아시죠? 경추뼈 7개니까. 그래서 선생님 다시 한번 숙여 보시겠어요? 오케이. 다시 천천히 올라오시고 1번, 2번.
오히려 선생님은 왼쪽이 좀 더 떨어져 있네요. 왼쪽이. 그럼 정상이랑 좀 다르죠. 하지만 오른쪽이 아프다 그랬으니까 오른쪽을 비정상으로 보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너무 당황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 그냥 선생님은 왼쪽이 좀 정상일 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6번 볼까요? 6번. 어깨뼈 가시에 시작하는 부분. 여기가 루트 스파인이었고요. 가운데 있는 극돌기까지 거리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선생님은 오른쪽이 더 넓습니다. 오른쪽이. 그럼 오른쪽이 조금 더 벌어져 있다 이렇게 봐주셔도 돼요. 원래 이제 6에서 8cm니까 보통 이 손가락 4개 정도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근데 선생님 여기 좀 더 한 개 정도 더 들어갈, 한 손가락 5개 정도 들어갈 양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3번. 아까 찾았던 위에 있는 상각이랑요. 아래에 있는 아래각. 선생님 확실히 좀 티가 나죠? 그렇죠? 살짝 돌아봐 주시겠어요? 이렇게. 어때요, 선생님들? 거의 안으로 들어갔죠? 굉장히 심한 선생님 하방회전을 가지고 계십니다. 반대편도 한번 해볼게요. 여기도 조금 그래요. 근데 그래도 그나마 좀 일자입니다, 선생님. 그리고 그나마 일자고. 그에 비해서 또 하나 좀 체크할 게 있는데요. 선생님들, 우리 전거근이라고 하는 근육 약해지면 이렇게 안쪽 모서리 뜨는 거 들어보셨죠? 근데 선생님 위에는 좀 잘 붙어 있다가 아래쪽 유독 많이 뜹니다. 이런 거는 전거근 약화일 수도 있지만 앞쪽에 있는 소흉근이 너무 단축돼서 견갑골이 이렇게 앞으로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래쪽만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는 겁니다. 선생님 소흉근을 좀 중재를 좀 해주면은 충분히 어깨 좀 괜찮아질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오케이, 선생님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자, 그래서 자 3번이랑 4번이랑 6번 이렇게 했거든요. 3번이랑 4번이랑 6번. 사람마다 다 같을 수는 없어요. 타고난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일단 통증 유무 체크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좌우 비교 먼저 체크하시고요. 팔 한번 앞으로 쭉 들어봅시다. 이렇게 들었을 때 견갑골 자체가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상방회전 되기 때문에 몸 옆쪽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양쪽을 미디얼부터 레터럴부터 안쪽 모서리, 갓쪽 모서리를 잡아서 천천히 앞으로 안쪽으로 만납니다. 선생님은 여기서 딱 모이네요. 잠시만요. 오른쪽 견갑골. 자, 내 팔 내려보시고 견갑골입니다. 자, 팔 한번 들어볼게요. 쭉 들었을 때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 몸통의 절반까지 여기 딱 와야 돼요. 근데 선생님 지금 어디 있냐면 지금 여기 있습니다. 지금 여기 굉장히 부족하죠? 팔이 아플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 팔은 다 들리잖아요. 그만큼 나머지 범위를 여기 GH 조인트가 더 움직여서 팔을 드는 거예요. 아프죠? 팔 내리시고. 자, 이제 이렇게 팔이 안 들리는 사람을 우리가 봤습니다. 봤으면은 이제 어떤 근육 때문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근육, 우리가 열심히 학교 다닐 때 또는 개인 공부할 때 근육의 기시정지 그리고 기능, 펑션에 대해서 다 배워보셨을 거예요. 공부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팔을 드는 동작이니까요, 쌤들. 팔을 드는 동작이니까 아까 이제 우리가 봤던 거는 요거를 본 거예요. 어버드 로테이션. 그럼 얘가 안 되게 방해하는 녀석들은 여기 그림이 나와 있는 요 녀석들입니다. 그렇겠죠? 반대니까. 마치 줄다리기를 하는데 누가 잡고 안 놔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누가 잡고 안 놔주는 거예요. 상방회전 만드는 근육에는요, 상부승모근, 전거근, 하부승모근, 이렇게 세 친구들이 한 팀을 이뤄가지고 상방회전을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가 팔을 드는 행위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보통 팔 내리고 거의 끝나요. 스마트폰도 그렇고 TV도 그렇고 리모컨 컴퓨터 모든 게 다. 그래서 팔 드는 행위를 잘 하지 않다 보니까 얘네들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로 많이 들어본 거죠? 상부승모근, 전거근, 하부승모근. 거의 맨날 운동의 시퀀스에 들어가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지? 이 친구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하방회전 만드는 근육들이 좀 우세됩니다. 상대적으로 우세. 우리는 이제 이렇게 반대로 방해를 하는 거를 상호 억제라고 이제 부릅니다. 근육 불균형에서는. 그래서
상호 억제다. 기랑근이 주동근을 방해하는 현상을 일컫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로는 이제 reciprocal inhibition이라고 해가지고 RI라고 합니다. 이제 RI 상호 억제. 아, 저 친구들이 잘 못 늘어나 주니까 이게 안 되는구나. 그럼 결국에 이제 재를 개선하면은 이 친구들을 좀 중재를 해주면은 결국에 팔 드는 게 잘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하방에서 만드는 근육들 한번 볼게요. 1번이 리베이터 스케퓰라라고 하는 견갑거근입니다. 견갑거근, 어깨 올림근, 견갑거근. 그 다음에 2번이 소흉근입니다. 소흉근. 작은 가슴근, 소흉근. 그 다음에 3번이 능형근, 마름근이라고 하죠. 신형으로 능형근, 마름근. 그 다음에 4번, 아, 선생님도 운동 많이 하시는 광배근, 광배근. 넓은 등근, 광배근.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제 우세됩니다. 우세. 그렇기 때문에 상방회전을 방해한다. 그러면 이제 이 친구들 하나씩 격파해 나가면, 그렇죠? 만약에 상호 억제 때문이 문제였더라면 이 친구들 격파해 나가면은 무조건, 아, 무조건이란 말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높은 확률로 좋아질 수 있다. 높은 확률로. 선생님 혹시 운동을 좀 하시나요? 많이 좀 하세요? 그러면 좀 하시죠. 그렇죠? 자, 2번 운동 많이 하실 겁니다. 벤치프레스, 그렇죠? 대흉근 운동하면은 거 밑에 있는 소흉근도 자동으로 운동이 되는 거예요. 자, 4번 광배근 주로 많이 하는 거죠. 등 운동 자체는. 그 다음에 롬보이드. 롬보이드는 우리 로우 동작, 당기는 동작들로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 그렇게 될 수 있다. 애초에 정렬이 깨져 있는 상태인데 계속 이런 운동들을 하다 보면은 다른 근육들이 강화가 안 되고 얘네들이 자꾸 강화가 돼요. 원래대로라면은 막 뭐 승모근 친구들도 잘 쓰이고 요 친구들도 잘 쓰이고 이렇게 비율이 쫙 맞게 쓰이는데 오랜 시간 팔을 내리고 있고 안 좋은 자세로 오래 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쓰이기 쉬운 자세로 간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하면은 이 친구들이 강화가 잘 된다. 운동이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소흉근이에요. 소흉근. 소흉근은요, 우리 뭐라고 보통 레벨 1에서 이야기하냐면 상지의 문제야다. 상지의 문제야. 미친놈이다. 그래서 이 친구만 중재를 좀 잘 해줘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좀 좋아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팔 안 돌리던 사람도 좀 많이 들리게 해줄 수 있고요. 통증이 있던 사람도 좀 괜찮아질 수 있고요. 좀 여러 가지 것들을 좋아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요거는 팁으로서 그냥 한번 해보는 건데 이 소흉근의 기능이요, 쌤들. 뭐가 있냐면 전인이라고 하는 내밈 동작, 견갑골 이렇게 앞으로 내미는 거, 요거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할 수 있고, 디프레션, 내림입니다, 내림. 그 다음에 전방경사 만들 수 있어요. 전방경사 만드는데 제 주동근이에요, 이 친구. 전방경사. 그러니까 전방경사 뭐냐면 어깨 이렇게 앞으로 기울어뜨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라운드 숄더의 주범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라운드 숄더 주범. 근데 원래 이 친구들, 이 친구 소흉근 자체가 너무 이 단축 뻣뻣 우세되면은 반대 동작이 잘 안 나와요. 반대 동작. 자, 프로트랙션이라고 하는 내밈 전인의 반대 동작은 들이는 동작이거든요. 리트랙션 동작. 그래서 이 동작. 그 다음에 디프레션의 반대는 올리는 거예요. 어깨 이렇게 으쓱 하는 거, 엘리베이션. 그 다음에 안테리어 틸트 반대는 포스테리어 틸트입니다. 포스테리어 틸트, 후방경사. 얘네들의 주인이 있어요. 실제로 주인들. 그러니까 주동근이란 말이에요. 주동근. 주동근이 뭐가 있냐면 리트랙션의 주동근은요, 중부승모근입니다. 중부승모근. 엘리베이션, 올림의 주동근은 상부승모근이에요. 포스테리어 틸트의 주인은요, 하부승모근입니다. 소흉근 하나만 단축됐을 뿐인데 이 친구들이 다 제 기능을 못하게 될 수 있다. 부셔질 수 있다. 이렇게 좀 연결해서 기억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 소흉근이 너무 단축 뻣뻣 우세되면요, 반대 기능이 잘 안 나오겠죠? 그러면은 이 친구 소흉근 하나 단축됐는데 그렇게 큰 넓은 승모근 자체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추가로 갑니다. 프로트랙션의 이 전인 자체의 원래 진짜 주인은 전거근입니다. 전거근. 근데 프로트랙션 자체를 소흉근이 자꾸 지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거근이 뭔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전거근도 뽀사져요. 이렇게. 그럼 ST 조인트 움직임이 올림, 내림, 전인, 후인 이렇게 내밈, 드림 이렇게 네 가지 동작이 있거든요. 그럼 벌써 다 부셔졌어요. 이렇게 다 부셔졌어. 내림 안 내림도 요것도 LTP 하부 승모근이 주인. 디프레션도 내림도 이미 다 부셔지고. 그러니까 선생님들 이거 좀 혹시 이해하기 힘드신 분들은 아 그냥 소형근 미친놈이다. 소형근 미친놈이다. 소형근 하나만 중재해줘도 없는 게 많다. 그냥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깨에서 문제에서 좀 먼저 봐야 될 거 소형근 먼저 봐시면 좋다. 요 말을 조금 제가 이론적으로 먼저 풀어서 한번 해드린 거고요. 그래서 쌤들도 항상 운동하실 때 쌤 보는 동, 그 다음에 회원들 운동시킬 때 마찬가지고 고동작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좀 연결해서 다른 거 같이 그래야지 좋아집니다. 몸 자체가.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이제 움직임 조절 능력이 증가되는 거예요. 계속 한 가지 태스크만 주면은 잘하거든요. 이것도 하라 그러고 저것도 하라고 이것도 하라 그러면은 몸에서 막 과부하가 오면서 좀 잘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운동까지 다 해보면 참 좋을 텐데 일단 말로만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오버돼가지고 오늘 좀 고생 많으셨고 갑작스러운 마무리.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정렬평가. 정렬평가 꼭 잘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중재. 중재했다고 제가 비포 애프터 사진만 찍고 가면 안 된다 그랬어요. 꼭 운동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재법은요, 저희 그 RTS에서는 그냥 준비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준비 운동. 운동 들어가기 전에 준비 운동이다. 그 다음에 이제 운동하셔가지고 내 범위로 만드는 거예요. 대상자의 범위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네, 오케이. 오늘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